네, 우리 크리미 어제 구조되었죠? 잘 자고 일어났고요. 지금은 지금 5개월 됐어요, 우리 크리미. 네, 좀 해외여행 계획되어 있었는데 피부병 때문에 아직 못 가고 있어요. 그래서 빨리 햇볕도 많이 쬐고 또 놀이터에서 또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목욕도 하고 또 약도 먹으면서 빨리 완치돼서 입양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견사가 없어가지고 일단 놀이터 한 켠에 다른 펜스를 떼어다가 지금 이렇게 덧대가지고 일단 임시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다행히 날씨가 따뜻하고 그래서 일단 임시로 여기서 지금 지내기로 했고요. 날씨가 더 더워지는 7, 8월 우리 오기 전에 기존에 있는 견사 방을 한두 칸이나 한네칸 정도 또 나눠가지고 크리미가 또 한여름엔 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대신 이제 피부병이 빨리 나으면 빨리 출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일단 임시 견사는 한두 달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렇게 됐고 지붕은 이제 이렇게 1m짜리 처마가 있는데 비가 많이 들이칠 때는 따로 실내로 이렇게 잠시 옮겨서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. 피부병은 옮기는 건 아니고요. 지금 다 나아서 지금 회복 중이고 털이 지금 새로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잘하면 한달 이내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크림이 엄마가 동굴인데 동굴이는 지금 여기서 몇 걸음 떨어진 견사에서 지내고 있어요. 나중에 서로 알아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크림이 약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빨리 나와서 좋은 가족 만나도록 하자. 우리 크림이 꼬리 흔드는 거 봐요. 우리 나천사에 온거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꼭새 행복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힘내고 즐겁게 지내자. 감사합니다.